오호. 안녕.
없어서 깨끗해 누구 없어서 주여 성령의 사랑 오늘도 내려오셔서 성령의 율곡은 흘러서 오늘도 함께 서서 희생의 제목 속에 은혜를 보내 오늘 보내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 오늘 또 내려소서 성령의 은혜 능력과 오늘도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랑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함께 하소서 이 세상에 보호된 죄를 밝히시니 예수 그 귀한 이 찬송하고 찬송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예배해 너의 뒤를 바라보소
그대를 기억하게 온라인 정글 따위 아마셔가니요 다른 나라의 신앙 감각해 하소서 노랫새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이 시대가 한마디로 얘기라면 우리가 결론적인 이야기는 대단히 살아가기에 힘든 시대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편안한 곳은 보이지 않고 잠시도 방심할 수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신종 질병은 계속해서 발병하고 있고 어디가 안전지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절망과 좌절감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런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때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오늘 희망의 등대가 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다른 종교와 전혀 판이하게 다른 것은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기록된 이 말씀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33명에서 34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각 시대에 세우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장장 구약은 약 1500년, 신약 성경은 약 1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 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지혜일까요? 세상에서 배우는 그런 지혜, 지식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여주셨을 때에 이 사람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부와 영화도 함께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음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말 보태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세상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성경 66권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성령 시대인데 사도행전 10장 4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결실을 맺습니까? 마가복음 4장 20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이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야고보서 2장 20절과 22절 말씀 보게 되면 반드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 30대, 60대,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많은 결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실이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분명히 오늘 드렸는데 성경 본문의 말씀은 무엇인지 단 한마디도 오늘 말씀은 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기억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길가에 신앙이 있습니다. 길가 신앙,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길가 신앙을 말합니다. 길가가 어떤 것입니까? 오고 가는 곳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길가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들으나 성경 강점나 마귀가 가서 이 사람을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귀는 돈을 탐내지 않습니다. 황금에 관심 없습니다. 명예에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덫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올무로 잡아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무엇을 그 사람 마음에서 빼앗아가느냐면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가 와서 그것을 가져갔습니까? 마귀가 빼앗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네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 여기서 구별 지어버립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늘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는 사람이 전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역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법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해놓았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시간이 흐르간 범위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 어떤 환상이냐면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골짜기는 뼈들이 태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른 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른 뼈란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바싹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 만지면 어스러져 버립니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태산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내가 이 마른 뼈들을 보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이 세상의 마른 뼈들을 보느냐. 도대체 뼈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에스겔 3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이 족속이라면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에스겔 37장에 진단하는 대로 우리 민족은 마른 뼈,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부딪히는 소리는 마른 뼈, 뼈들끼리 부딪히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말랐나요? 신앙생활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은혜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마른 뼈 같은 모습입니다. 전부가 마른 뼈입니다. 은혜 모습이 없습니다. 은혜가 말랐습니다. 가정에는 사랑이 말랐습니다. 예정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재난의 때가 오면 반드시 사랑이 식어진다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며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리라.
지금 이 시대가 정확하게 그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 말랐습니다. 인정이 말라버렸습니다. 마른 뼈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37장 11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마른 뼈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멸절되었다는 건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희망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불평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원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죽고 싶다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웃음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불안한 시대, 불평의 시대, 불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불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평, 불만, 불신. 오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이 마른 뼈들을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 없어졌고 우리는 멸절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점점 은혜가 말라가는 것이 한국교회고 사랑이 말라가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감사가 말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감사할 조건이, 감사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합니다. 몸은 아팠고 가진 돈은 없고 내일은 한마디도 방심할 수 없는,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의 내 인생의 모습을 볼 때 늘 불안합니다. 충분히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압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내 내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보이는 것은 현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만 내 몸 아픈 내 몸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에스겔이 보여주셨던 에스겔 37장 이 사건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합니다. 유다 이 민족은 바빌론이라는 대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습니다. 역사를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다 민족은 바빌론 제국의 역사에 보게 되면 세 번이나 세 차례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들은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BC 605년 1차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2차는 BC 597년 8년 후에 또 침략해서 포로 또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제3차는 BC 586년 11년 지난 후에 또 그들이 찾아와서 포로 잡아갔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에스겔도 역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찬란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 마른 뼈를 보느냐? 내가 보나이다. 이 마른 뼈들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너 민족이야. 너 민족이 마른 뼈인데 그들은 소망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가 다 망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환경 돌아보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내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사면 초가인지 모릅니다. 사방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약소국이 아닌 약소국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현주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민족이, 너 민족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귀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 마른 뼈들에게 전할지어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뼈다귀가 뭔 소리를 듣습니까? 그런데 심령이 마른 뼈가 같은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이 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는데, 그들이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이 마른 뼈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주여, 우리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고 이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살아 일어나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줄로 이 시간 주여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한 난관을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난관이 첫 번째 맞는 그 장애물이 요단강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요단강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따라하십시오.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헐몬이라는 산에서 빙하가 눈이 녹아서 이 물이 손살같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는데, 물이 넘쳐서 언덕을 넘쳤습니다. 사람 들어가면 바로 휩쓸려서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밟으면 또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대민족이,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국지 12장 37절에서 38절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을 도하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몇 명이냐면, 장정이 60만 명이었다면 출국에서 나올 때 60만 명 장정은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를 의미합니다. 여기 부녀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있습니다. 합치면 약 200만 명 이상의 대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있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요단에 들어서라. 이 말씀에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요단강을 밟는 순간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환경이 막혀 있습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도 하나님 요단강 같은 이런 강이 있는데, 내가 이 강을 건너가야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장애물이 내게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그 문제를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를 밟아야 됩니다. 밟는 순간 갈라집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가 이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또 한강 난관을 만나는데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을 만나게 됩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성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거대한 성이 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광야 이 사막에만 살았던 그들은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을 보는 순간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리고 성을 7번 7일 동안 보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7째 날 외쳐라. 소리 지른다고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도저히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7번 다시 말씀드려 7일 동안 여리고를 7번 도는데, 마지막 날 7번 돌고 마지막 하는 것은 외치라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말하는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부르짖는 기도하시다가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일곱째 날 일곱 번 여리고성을 돌고 성경 강조합니다.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따라하세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음을 행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오셨다면 반드시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했으니 오늘 부르짖는 이 시간 주여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예리고를 돌 때에 7일째 날 하나님 일곱 번 돌고 마지막 그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칠 때에 그들의 예리고가 무너지는 내림같이 내 인생의 예리고도 주여 오늘 시간 기도하다가 예리고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벽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이것을 내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늘 이 밤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반드시 내 인생에 여리고도 이 시간 무너져 내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들은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겁날 것 없어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성경 속에 예수님은 보십니까?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나요? 저는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머리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저는 무릎으로 목회했고 제 가슴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내가 만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너희들 중에 계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26절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것은 홍해바다 배창의 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오늘 이것이 바다 위로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디에 길 만드셨습니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바다 물 속에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까?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손을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주여 내 앞에도 막혀있는 홍해 같은 문제가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1절에 이 뱀이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탄 마귀를 잡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우리는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12살 된 소녀 하나가 죽었습니다. 이미 숨은 끊어진 지 오래했고 온몸은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소녀가 죽은 여자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겠습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죽은 소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손을 잡으시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날지어다. 달리다군 일어나라.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주저앉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 생활이 죽은 것 같아요. 사업이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은 평생을 이 사업에다가 모든 걸 다 투자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사업을 일구 왔는데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인생은 끝장난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아닌 남자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래, 아내에게도 말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말 못합니다. 혼자만이 안고 있는 이 고래는 절망 가운데 깊은 늪속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절망의 늪속으로 계속해서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사람을 끌어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인생이 죽은 줄 아냐?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죽은 소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일어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어버린 딸 살아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모든 것이 다 절망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실 말씀이 소녀야 일어나라. 따라서 달리다굼. 따라서 자원을 인사합니다. 달리다굼. 거기에서 일어나라.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 가정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디 여러분 성기는 교회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죽은 소녀를 일으켜서 중요한 것은 이 소녀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시간 절망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을 사람이 듣는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에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을 믿습니까?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번에는 청년이 죽었는데 관을 메고 사람들이 이 청년을 장사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죽어버린 이 청년 관 속에 있습니다. 관을 모치를 해서 박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관 앞에 막아서시더니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심령 속에 죽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살아난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번엔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 한 사람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라 말씀합니다. 돌을 굴렸습니다. 오늘 사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굳게 닦고 있는 돌덩이 같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의 돌덩어리, 내 자아의 돌덩어리, 자만의 돌덩어리,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을 닦고 있다면 열어 제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 내 마음을 열었더니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주님 말씀이 들어갔더니 썩어서 냄새나는 내 속에 썩어서 냄새나는 것들이 전부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자신이 볼 때는 때로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날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지 아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분이 처참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당신의 생명, 당신의 몸까지 십자가에 던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귀하신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의 여러분은 업신여기 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이 가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절망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 이 사람은 누워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때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낳기를 원합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를 모세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따라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라는 말은 진행형입니다. 너는 과거와 같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다시는 그 자리에 눕지 않습니다. 자리를 들어라. 너는 다시는 병든 자리에 눕지 않을 것이고 너는 절망의 자리에 눕지 않을 것이며 너는 이제 일어나서 너는 앞으로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너는 다시는 이 자리에 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38년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난 고난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내가 누워있던 그 자리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자리였다면 오늘 현장은 어떤 자리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자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오늘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38년 된 병자가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 나는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받습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을 찾아갑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따라하세요.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금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금이 뭘 말합니까? 가장 성령의 강력한 무기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손에 주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염려가 올 때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성경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무슨 염려가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있습니다. 오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말씀이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경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만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영원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단들이 너무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단들이 사방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진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섬기고 따라가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귀한 우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